여기 나와 있듯이 인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사관리자들이 과거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과거의 그런 획일적인 인사 방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 그리고 저희 인사 제너시스 BBQ 인사팀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인재 경영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과거에는 단순한 행정 업무 처리하는 위주의 그런 것들이 인사팀이 어떻게 보면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단순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렇지만 지금은 전략적인 니즈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태프의 HR 스태프의 역량이 많이 강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통합적 HR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 채용, 육성, 평가, 보상. 저희 인재사항이 아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CEO처럼 일하는 사람,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보다는 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저희 인재사항이에요. 저희가 단순하게 단순한 뭐 인사 발령에 대한 이 빈자리 채우기 같은 인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량 채우기를 통한 채용 시스템 정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 면접 형식의 다양화를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량 면접 이런 기법 그리고 전문성 검증, 뭐 현장 면접, 집단 면접, 뭐 PT 면접, 이제 이번에 채용된 기수부터 저희가 이 PT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활용해서 뭐 표현이 조금 세긴 한데 뭐 부적격자라는 게 일단 우리 쪽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미리 걸러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력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캠퍼스 리크루팅 그리고 산학 장학생 제도 공모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와 더불어서 우수한 인력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잘 뽑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접관의 자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뭐 추적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입사원만 필요한 건 아니죠. 경력사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경력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항상 그 풀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원, 핵심 인재, 키포스트 후계자라고 해서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핵심 인재로 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야 하는 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 전체 인원의 20, 30%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핵심 인재군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 사원은 대리급 이하고 여기는 과장급 이상 그리고 여기는 부장급 이상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팀장이나 어떤 부문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여기서는 그보다 더 높은 임원, 본부장이나 부문장 이런 사장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만약에 공석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미리미리 양성을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런 이제 성과평가, 역량평가 그리고 다면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운영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승진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핵심 인재 이런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능이 공록이라는 말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자는 직책을, 공이 있는 자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 체계를 정립한다. 이게 저희 CEO의 어떤 철학이에요. 인사 철학. 그래서 여기에 발탁 인사 요 세 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현재 저희 올리브 떡볶이 사업 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유승현 대리입니다. 이 유승현 대리 같은 경우에는 여주대학교 휴학을 하고 있다가 이 구슬 김밥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사업 제안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우리한테 제안서를 보냈고 그거를 저희 CEO분께서 보고 당장 와라 발표를 해봐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뒤에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듣고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정식 사업으로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대리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CEO분께서는 능력에 따른 발탁 인사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연공서열은 중요하지 않다.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좀 앞으로 가면 요 남승우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올리브 떡볶이가 이분이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다가 떡볶이도 깨끗한 매장에서 깨끗하게 브랜드화해서 팔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본인이 사업 제안을 했고 그걸 또 저희 CEO분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혼자 준비해서 현재 아딸이라는 브랜드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 후발주자긴 하지만 지금 아딸을 거의 근접한 매장 수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사업을 키워놨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야 됐어 너 네 일이나 잘해 만약에 이랬다면은 올리브 떡볶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지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김정훈 대리 올해 1월 1일부로 대리로 주임해서 대리로 승진을 했는데 입사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저희가 파견을 보냈는데 중국 사업이 왜 안 되는가 본인이 혼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단기간 내에 매출 두 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능력 있다. 바로 중국 사업 전략기획 팀장으로 발령이 됐어요. 그 정도로 저희 CEO께서는 능력에 따른 그리고 성과에 따른 그런 인사를 실행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 조직 문화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뭐 팀 빌딩 프로그램이나 열린 미팅 그리고 각종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동호회 활동 저도 사내에서 사내 동호회에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인 OJT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한테 대리급이나 과장급의 그 멘토를 지정을 해줘서 그 신입사원이 멘티죠. 멘토와 멘티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결과 보고도 하고 그리고 그 멘토는 저희가 핵심 인재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면 또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형태로 OJT 멘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내 공모제를 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윤홍근 회장님께서 BBQ 원칙의 승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견뎌서 뚫고 현재의 기업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재 경영의 요체는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며 실적에 따른 정당한 평가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돼있어요. 이게 이 한마디가 우리 제너시스 BBQ 그룹이 추구하는 인사 철학입니다. 이 밑에 행복 이것은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갖는 철학이에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죠.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HR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인 저의 고객인 조직 구성원이 행복해져야 회사도 경영자도 인사 책임자도 저희 회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취업을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